세계에서 인구 대비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캐나다가 코백스에도 손을 내밀어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백신 확보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건데,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이 코백스를 이용하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는 인구의 5배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도 접종률은 3% 수준입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경쟁적으로 많은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영국의 접종률이 10에서 20%를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캐나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7개의 공급 업체와 일찍이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에서 촉발된 백신 갈등으로 유럽 내 제조업체들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각 주정부 접종센터에는 2주 이내에 접종 가능한 백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Most of my coworkers actually even got their first dose canceled. So they still haven't gotten their first dose. If the second dose gets canceled, we don't know what they're planning to do. I guess I'll have it whenever it's possible. I'm sure they will. I don't see why not. They've got everything going and I'm optimistic anyway. 저는 아직 접종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 시기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올해 말까지 모든 사람이 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국 내 백신 생산 시설을 만들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가동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딘 백신 접종에 비판이 일자 캐나다는 국제 공동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백신 일부를 공급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COVAX is really their only chance of receiving any vaccines anytime soon. Rich countries continue to buy up vaccines and drive up the prices,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low-income countries to even get in line. It is still a bit of a shock that Canada would try to access the COVAX part of the contribution before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you don't see the United Kingdom doing it, or even Germany that has the pressure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공급 불균형 상황을 전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는 도덕적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리한 백신 확보 경쟁이 팬데믹 종식을 늦출 뿐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백신 이기주의에 빠진 선진국에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